안녕하세요. 예술고 백선의 박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끌어치기 문제입니다. 네, 끌어치기 중에서도 점프를 시키면서 끌어치는 점프 끌어치기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구가 일족구를 맞고 점프를 해서 앞으로 나갔다가 사이로 들어오면서 원, 투, 쓰리 또는 끌려오면서 단축부터 원 쿠션, 투 쿠션으로 맞았을 때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우측 하단 5시 방향에 회전을 주고 일적구 왼쪽 90도의 두께로 DQ를 든 채로 끌어칩니다. DQ를 들고 Q를 많이 밀어주게 된다면 수구는 자연스럽게 일적구를 맞는 순간 점프가 됩니다. 왼쪽 90도의 두께이기 때문에 수구는 약간 왼쪽으로 빗나가게 되고 이때부터 우측 하단 회전력이 작용하면서 끌려오게 됩니다. 끌려오면서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목적구를 맞히는 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두께만 정확하게 맞춰서 큐를 끝까지 밀어주신다면 수구는 자연스럽게 점프가 되고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